천안TV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천안TV는 박경기 아산시장이 임명한 유성여 문화정책특보 관련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그리고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설 등에 대해 심층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유특보가 마침내 천안TV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유특보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산시의회에 출석해 다 털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유특보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유성여 특보는 지난 20일 오후 배방읍 온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면접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간 유특보의 존재는 막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산시의회가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천안TV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재단 직원들은 기자의 접근을 제지했습니다. 그러다 면접을 마치고 돌아가는 유특보와 어렵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특보는 아산시의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히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25일 날 출석 요구가 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5일 날 출석하실 건가요? 네, 그때 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아산문화재단은 유특보 지원 사실을 묻는 질문에 함구하는가 하면 당초 25일로 예고했던 면접 전형 일정을 20일로 앞당기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표이사 추천을 위해 꾸린 임원추천위원회에 박경규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대변인을 맡았던 인사가 들어가 있는 등 공정성 시비마저 일고 있습니다. 아산시 담당 국과장도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이번 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